색칠한 분량의 넓이는 몇 센, 제곱 센티미터입니까? 먼저 직사각형으로 나눈 다음 가, 나, 다로 정한 다음에 가의 넓이는 11 곱하기 3, 4, 제곱 센티미터이고 나의 넓이는 나의 가로는 나와 있지만 나의 세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의 세로를 구하는 방법은 빼기 3, 빼기 2는 6cm입니다. 그래서 나의 넓이는 6 곱하기 6은 36cm입니다. 다의 넓이는 10 곱하기 5는 55 제곱 센티미터이므로 도형의 넓이는 44 더하기 35 제곱 센티미터입니다. 색칠한 도형의 넓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? 이 직사각형을 아래로 위로 붙이면 색칠한 도형의 가로는 12cm이고 색칠한 도형의 세로는 6 더하기 2는 8cm이므로 색칠한 도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8은 96 제곱cm입니다. 색칠한 도형의 넓이는 먼저 이렇게 나눈 다음 가의 넓이는 8 곱하기 센티미터이고 나의 넓이는 나의 가로는 나와 있지만 나의 세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의 세로를 구하는 방법은 7 더하기 5 더하기 7은 19cm입니다. 그래서 나의 넓이는 456 제곱센티미터입니다. 다의 넓이는 5 곱하기 8은 40 제곱센티미터입니다. 그래서 그 도형의 넓이는 40 더하기 456 536 제곱센티미터입니다. 이것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